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선윤 위원과 함께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첫 출연이시죠? 네, 예.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편안하게 오늘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코로나19의 2차 네. 대유행이 뭐 현실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굉장히 또 많이 시장이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일단은 이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로나와 북한으로 인한 긴장감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어제는 악영향이었고 오늘은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사실 뉴욕 증시 출발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연준에서 자금, 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한다. 300조 규모의 매입을 한다는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반등이 나오면서 또 하나 나온 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2022년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질러버리니까 갑자기 증시가 상승을 이뤄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한 3월 한 19일, 20일경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사실 동학 개미운동이 성공리에 진입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해요. 사실 그 당시부터 해서 3월 한 20일경부터 해서 6월 초까지 우리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개미분들께서 투자하신 금액이 순매수가 한 10조가량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계좌가 얼마나 늘었냐면 1000만 개 정도가 개인 계좌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황 굉장히 마찬가지였고요.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개인들께서 투자를 해오시면은 기관과 외인들이 조금 방해를 하기 마련인데 사실 어제의 흐름에서 중국의 2차 유행 그리고 미국도 사실 요즘에 조금 인종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서 불구하고 트럼프도 약간의 조금 다시 재선에 성공하려는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약간 혼돈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준이 갑자기 꽉 잡아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얼마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그래도 일단 단기적인 상승에서 보건데 내일 시장과 이번 주 시장에서는 그래도 오늘 시장의 종가 부분은 유지하면서 조금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크게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한 적당한 상승선을 보이면서 오늘 종가 기준을 유지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음 주 전략이 중요할 거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 주 전략에서는 당연히 조금은 무게중심을 잡고 약간의 조금은 조정과 하락 배팅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연준의 배팅에 이어서 중국발 이슈까지 같이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슈 맞추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로 판단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불안감도 있고요. 유동성도 커졌고요. 그리고 내성도 생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린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개인들이 끌어올리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참 많은 것들이 변화가 생긴 겁니다. 증시에도. 그리고 주도주들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업종들이 네.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업종들이라면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요즘에 너도 나도 얘기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제약주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테슬라의 주가 이제 급등 이슈에 따른 2차 전지도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뭐 수소 관련주들도 이슈 몰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많이 요즘에 좀 핫한 제약주 중에 하나로 보자면 삼바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주주분들이 삼바 주주분들이 삼바를 외쳤다고 그렇죠. 요즘에. 장난 아니죠. 네, 막 그 주가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잘 올라갈 수가 있나. 네. 뭐 사실 뭐 이래저래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같이 겹치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 삼성 바이오의 원천적인 그 올라간 이슈를 보자면 원래 이슈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그 캐파입니다. 생산 캐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는 거죠. 만약에 하죠. 그렇죠. 코로나가 제약을 이제 신약이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이 약을 정말 순식간에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회사들이 뭐 셀트리온이나 사실 삼바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사실 이게 크게 요즘 이슈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세부적으로는 그 삼성과 관련한 이슈들도 좀 존재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주식에 속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잡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있지만 테슬라 이슈가 사실은 좀 많이 큽니다. 사실 테슬라라는 회사가 물건은 정말 많이 만들고 있지만 돈은 사실 못 벌고 있는 회사거든요. 좀 이슈에 따라서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냥 전체적인 시장 이슈에 따라 또 자금의 좀 쏠림에 따라서 좀 수급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감이 많은 회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시장에서 이미 퍼져버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부품 뭐 제품 다 좋지만 저는 사실 수소차의 이 인프라 부분을 좀 지금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여타 다른 종목들, 다른 회사들 뭐 부품도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관련주들 뭐 예를 들자면 뭐 EM 코리아 같은 NK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으로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넓게 보시고 이제는 전기 관련, 전기차 관련해서는 부품이나 배터리 쪽은 이미 상당 부분 이슈가 됐기 때문에 좀 인프라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보시면 저기 수소차 관련 부분. 사실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막 많이 밀기는 해요. 정말 많이 밀긴 하는데 이게 정말 좀 이슈가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얼마나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게 한 2년 동안 나온 난제예요. 정말 계속 나오긴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걸 안 밀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 걱정인 게 제발 태양광처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태양광 업체들 말도 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낸 이후에 결국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도 네.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다가 손을 떼버리니까 완전 다 무너져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수소차 같은 경우나 전기차 같은 경우 다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주긴 해요. 국내에서 뭐 이천지 같은 경우는 그 잘 아시겠지만 뭐 삼성, SDI나 LG화학 쪽으로도 뭐 해외 유수업체 쪽으로 다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될지. 근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사실 태양광도 그냥 무너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큰 비중을 잡는 건 좋겠지만 요즘에 시장에 맞춰본다면 너무 큰 비중을 잡기보다는 항상 이 관련주들, 테마주들 섹터에서는 20% 내외로 보시고 실적이 괜찮다 싶을 경우만 3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대면 그리고 주가 상승률 추이 보면은 언택트 쪽으로 지금 가 있는 비대면 관련주들 굉장히 지금 주가 추이 네이버 필두에서 좋고요. 뭐 배터리 제약 바이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상승률 추이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미 뭐 사실 비대면 관련주들 그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긴 다 올랐다가 네. 최근에 좀 횡보를 좀 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걸 또 손에는 두고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또 종목들이기도 하죠. 그중에서 좀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한 여섯 가지 종목을 좀 뽑아서 한번 예.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 R 서포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R 서포트라는 종목인데요. 예. 그 원격 지원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사실 3월 19일 거의 3월 20일경부터 해서 주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고 어제의 그 시장 상황에서 불구하고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현재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차트를 보시도 아시겠지만 어제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예. 약간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약해지만은 어제와 같이 비교해 본다면 한 주의 상승분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실적의 상승. 그나마 제가 또 이걸 주목하는 것은 R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들의 어제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크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살펴보신다면은 정말 많은 수량을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도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 이번 주 내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예. 이쪽 관련 그 전자결제 관련해서는 요 종목만 하나 뽑아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딱 거의 뭐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이쪽 전자결제주도 마찬가지고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쇼핑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최근에 뭐 쿠팡발 코로나 이슈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역시나 매출 또 배송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 이슈를 본다면은 충분히 이쪽 전자결제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모빌런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추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 이후에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바이오인데요. 사실 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발 이슈가 가장 크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그
동학 개미 운동을 이끌었던 종목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정말 많은 분들이 몰렸고 제약주의 대장주로서 정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대량 생산 설비 이슈 포인트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의 루머로는 사실 이런 루머로 돕니다. 삼성가에서 이 종목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리고 뭐 삼성생명을 비롯한 이런 지분 정리를 통해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도 막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회사 자체의 고유의 실적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신다면은 삼성바이오도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은 또 최근에 좀 SK바이오팜이라 그래서 7월 달에 상장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SK 관련주들 그냥 이 종목으로 인해서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쵸. 7월 초에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 회장님께서 이게 보시면 SK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100%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회사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거죠. 사실 회사를 키울 때 이런 대형 회사 같은 경우 이런 한 회사를 집중적으로 지분을 100% 보유하고 키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잘 네, 맞습니다. 네. 지분을 나눠 갖거나 하면서 안전한 그 관계성을 유지하는데 SK에서 과연 이 회사를 가지고 얼마나 또 향후 미래 성장성을 볼 것인가. 저는 앞으로의 미래 그 신사업에 SK바이오팜을 SK가 오래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크게 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사실 이번에 사실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국내 바이오 업계의 위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는 세계 진짜 원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삼성, SK,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렇게 해서 정말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구축을 그리면서 좀 가는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좀 뽑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배터리로 보자면 삼성 SDI와 LG화학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올 초에 이 한한영에 대해서 좀 풀린다는 좀 얘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또 하나 베이징발 2차 유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이 한한영에 대한 부분이 쉽게 풀릴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가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에 그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또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반기를 노리고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좀 나쁘지 않겠다. 아직 이게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염려스러운 거는 기관이나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도 섹터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가장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대장주들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들어봤고요. 뉴딜 정책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한국판 뉴딜, 뭐 언택트. 그러니까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러면 새로운 신산업의 동력이 이게 될 수 있느냐. 이게 주가는 이미 선행을 하는 건데 동력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또 이 주가가 더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정말 이게 뉴딜 정책. 사실 한국판 뉴딜 정책 예. 100조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뉴딜을 한다. 금액이 이제 알고 계시죠? 예. 8천 조입니다. 이게 말이 이 금액이지 사실 뭐 미국도 어저께 회사채 매입한다고 300조 정도. 예, 썼습니다. 320조. 예. 한국과 중국의 GDP 차이가 한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국이 정도 더 큰 규모인데요. 이 규모에 비슷하게 맞춰본다면 사실 국내에서 76조가량의 자금은 큰 돈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비율로 따져보자면 국내에서 한 150조 정도 앞에 1,500조가량은 1,000조가량 써줘야 좀 그나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주목해볼 게 중국에서 과연 이 8,000조의 자금을 쓰면서 어디로 이 자금들이 퍼져나갈까? 1%만 국내 콩고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금액이 80조입니다. 한국에서 25년까지 쓴다는 76조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과연 어떤 업종들을 과연 할 것인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될 게 맞겠지만 뭐 5G나 AI나 그다음에 뭐 ICT라고 하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건설 기계 등인데 5G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종목들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OE 솔루션이나 뭐 KMW 등등의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 AI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뭐 자동화 로봇 관련주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로보로머나 휴머 로봇 같은 등등의 종목들이고 ICT는 대표적으로 포스코 ICT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인데 근데 제가 중요해 보는 건 이겁니다. 근데 과연 이제 국내에서 사실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의 굉장히 트러블이 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좀 심하게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8천조의 자금을 푼다. 외국계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내로 들어오기보다는 사실 중국 본토로 직접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 그렇다면은 굉장히 조금 소외받았던 작년 같은 시장에서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 중국 본토 펀드들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중국 본토 펀드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 받으시고 그런 관련 이제 펀드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투자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펀드 보통 3년 이상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니까요. 그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다음 질문이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오는데 코로나 유행 관련이었는데 한 가지만 지금 뭐 지금 한알령 말씀하셨으니까 좀 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시장을 보니까 가장 못 오르는 섹터 오르긴 하는데 찾아보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예요. 네, 네, 그렇죠. 최근에 굉장히 소외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면세, 호텔신라, 뭐 신세계 다 지금 뭐 2%도 못 올라요, 오늘. 주주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중국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은 언젠간 돌 텐데 매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뭐 한알령 해제가 된다면 뭐 이렇게 가정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좀 해제가 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예. 그 워렌 버핏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항공주 다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리는 뉴스거리를 보자면 결국 다시 올라서 큰 손해를 봤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아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 또 면세 같은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뭐 어떤 면세점에서 재고가 쌓였던 물건들을 풀면서 아주 뭐 홈페이지 마비될 정도로 예. 많은 또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시는 그 한한령에 대한 해제 포인트인데요. 저는 그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좀 좋지만 그 제가 중국 우리나라를 거치는 것보다 중국 본토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재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시장 자체가 완전히 꺾인 건 맞습니다. 한 번 더 꺾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사실 그 위생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보다는 약간은 수준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훨씬 더 많이 전염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면 단기간으로서는 분명히 시장 침체가 오지만 중국도 이 8천조의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 걱정인 건 이겁니다. 이 코로나가 갑자기 2차 유행이 되면서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중국 정책에 대한 부분 뒤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중국은 이걸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 중국의 지금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성장률을 최소 5, 6, 7%까지 끌어올려야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자체가 좀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5%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한 타격을 입는 곳이 많습니다. 중국 전체 본토 원체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천천히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하락, 리스크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덤벼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걱정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조금은 중국 본토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보자. 마시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한 2분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묶어서 드릴게요.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이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시작이 됐다라는 뭐 국내 방역 당국의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주가는 이제 출렁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맞아요. 이게 사실 시장이 굉장히 조금 요즘은 판단하기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보면 너무나 완벽한 시장이긴 한데 코로나라는 이 걸림돌 때문에 사실 걱정인 건 이겁니다. 이제 다음 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겁니다.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대부분의 회사가
보일 겁니다. 정말 좋은 섹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이런 시장에서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동학 개미 운동으로 큰 붐이 불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자금을 많이 수익을 내신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걱정한 건 이거예요. 사실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시장에서 만연하게 이슈가 돌았던 그런 한 해입니다. 한 해인데 오히려 각 나라에서 정말 많은 자금들을 유동성 공급을 해버리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꺾이지 않게. 특히나 코로나가 오히려 금융위기를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많은 자금이 오히려 풀리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 포인트에서 보자면은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한번 살았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기관과 국내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힘들었던 잠깐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오면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왔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그래도 과감하게 주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 뭐 외국계에서 아시겠지만 그 특히 미국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도박 시장 자체가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어디로 오고 있냐면요. 주식 시장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요. 그래서 그 시장도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충분합니다. 부동산 시장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 주식 시장이 한동안은 그간 달랐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중국이나 국내나 미국이나 자금을 푸는 금액 자체가 정말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본다면 2022년까지 연준이 금리 안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될지언정 당분간 올해나 내년이나까지는 큰 위기 없이 시장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뒤에 또 마감 임박 시간에 김선윤 전문위원과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